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나온 곳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철교 부근인데, 여기에 낙동강 지금 녹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농도가 올라가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물색이 완전 초록빛입니다. 초록빛. 여기뿐만 아니고 저 대구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녹조가 많이 농도가 짙어져서 지금 수돗물, 여기 정수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파도가 치는데, 와, 여기 보이시죠? 물 색깔이 이건 완전히, 와, 엄청나네요. 제가 물 한번 떠서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녹조 라떼입니다. 라떼. 이거 한잔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녹조가 죽을 때 독소를 생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수돗물, 독성 있는 물이 공급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지금 물을 떠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 뭐 물벌레도 있고 지금 녹조가 가득 덩어리채 좀 뭉쳐있네요. 눈으로도 이게 좀 보입니다. 녹조 덩어리가 제법 크네요. 눈으로 보이고 뭐 물벌레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 농도가 상당히 진해졌습니다.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제일 문제가 이제 강으로 흘러드는 영양염류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수온이라 가지고 지금 이쪽 수온, 낙동강 수온이 28도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원인은 영양염류하고 그 다음에 수온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녹색 조류가 많이 이제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어디서 그러면 영양염류가 흘러 들어오냐면은 대부분 화학비료를 요새 들판에 많이 뿌리거든요. 벼농사 지을 때. 거기에 화학비료가 보면은 질소비료도 있고 복합비료도 있고, 거기에는 질소, 인, 이런 게 아주 농도가 높게 들어가 있는 게 화학비료인데, 그걸 모내기 할 때 많이 뿌리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논에 뿌린 화학비료들이, 화학비료가 녹은 물들이 전부 낙동강으로 모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이제 여기 수량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학비료 위에도 가축 축사에서 나오는 소똥, 뭐 돼지똥, 닭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우사에서 나오는 소똥은 지금 퇴비로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들판에 이렇게 야적을 막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적된 퇴비가 그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소똥들이 도랑으로, 강으로, 이렇게 낙동강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녹조가 번창을 합니다. 녹조가 보면은 강 가장자리가 더 심해요. 이게 얕으니까 아무래도 얕은 쪽에 수온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자리 쪽이 녹조가 지금 심하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녹조 정화하는 장치라 해가지고 이런 장치를 지금 물에 띄워놨는데, 이 바다같이 이 넓은 낙동강 강물을 저거 하나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전시행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4대강 보를 막아서 물이 정체돼서 유속이 느려서 이렇게 녹조가 생긴다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유속이 아니고 이 영양염류가 낙동강으로 너무 많이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류 쪽에 있는 안동댐, 그 다음에 합천댐 이런 데는 녹조가 이때까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댐 위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가지고 농사 짓는 데도 많이 없고 거의 뭐 산 지역이고 농사를 많이 안 짓습니다. 그리고 비료나 퇴비 이런 거를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녹조가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재입니다. 인재.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고 인재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영양염류를 강으로 안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농사 짓다 보면 논에 비료 퇴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대강 보를 폭발을 시키고 이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자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게 되면은 바다에는 적조가 또 발생합니다. 이제 이 낙동강이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 하구뚝동에서 다대포 쪽으로 빠지죠. 다대포 해수욕장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적조가 생겨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염류 자체를 줄이는 게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댐을 폭파한다 뭐 이 해봐야 어차피 여기 생길 녹조가 바다로 가서 바다 적조가 생깁니다. 물론 바다 쪽에는 양식장 저 뭐 참돔이나 통영 쪽에 가면은 이제 어류들 많이 활어 양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영양염류 플러스 거기 물고기 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똥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서 바닷물 속에서 수온이 높게 되면은 또 이런 적조의 먹이가 돼 가지고 또 여름철마다 또 적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4대강 짓고 나서부터는 이 영양염류들이 바다로 많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통영이나 거제 남해안 쪽에 적조가 일부 생깁니다만은 옛날보다는 그 빈도나 규모가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녹조 라떼 물이 있는데도 저기 보시면 보트로 또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참, 뭐 먹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아유 그래도 좀 수질이 안 좋은데 저렇게 막 예, 보트 타고 레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남지철교 건너서 이제 함안 쪽인데 여기 이제 능가사 절 바로 밑에 있는 강가 절벽인데 여기도 보면은 녹조가 엄청나게 짙습니다. 예, 가장자리 쪽이 특히 심한데 전체 물이 거의 뭐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가 그 칠서 지수장 예, 창원 시민들 물을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 지사시설하고 불과 1km도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여기 낙동강 지류 하천 쪽으로 올라와 봤는데 여기 하천에도 보면은 부영양화가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초록색 떠 있는 물이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수 또 요 인근 농지에서 비료 이런 데에서 나온 빗물들이 여기 하천에 모이다 보니까 물이끼가 엄청나게 많이 끼어 있습니다. 더 상류 쪽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 여기 민간은 없고 이제 농지입니다. 들판이죠. 들판에 이제 농수로인데 지금 보면은 물 흘러내리는 곳에 수중보가 있는데 저기 거품이 가득 생겨 있죠. 그러면은 이게 생활하수가 유입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논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이렇게 여기 모여서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저것처럼 거품이 막 생긴다는 거는 물 속에 이미 영양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영양화가 어느 정도 이 상부 쪽에서도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저기 잉어가 있는데 저 잉어는 웬만큼 좀 오염된 물에서도 잘 사는 종입니다. 아마 산란으로 올라갔다가 산란 끝내고 이제 지금 내려가는 그런 길인 모양인데 예, 수중보를 바로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또 한 놈이 뒤에 더 따라와서 또 같이 내려가 버리네요. 여기 논에도 보면 퇴비하고 학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부영양화가 돼서 지금 물이끼가 예, 모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낙동강 물을 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까지 그 마이크로시스틴 독소에 오염이 돼서 상당히 우리 먹거리가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창원 수돗물에 상당히 역한 냄새가 나서 저희들도 지금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독소는 검출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불안해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시스틴 이 독소는 수돗물을 끓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수돗물을 안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낙동강 녹조의 심각성 여러분들께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